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참 예전에는 그냥 올라주기만 해도 기뻤을 때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는데 왜 여기밖에 안 올라? 이게 참 사람의 마음입니다, 팀장님. 예, 이렇게 마무리가 한 2080선 전후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그럼 봐야 될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뭐 경기의 침체 둔화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거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도 FMC든 아니면 뭐 다른 이슈이든 뭐 과거에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을 주거나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재해석이 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 그 미증시는 FMC에 대해서 재해석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때문에 올라왔다고 치고,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다시 한번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차익 매물 욕구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시간외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간외로 1.2%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백 그걸 발표를 자사주요. 하면서 1.2%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재충이에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폭을 더 확대해 버리면 미증시의 낙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이 종목 제법 그 1위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 이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애플 TV가 런칭이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철강 업종들은 급락을 하고 있고. AT&T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그 뭐냐 지그 다이렉트 TV 그러니까 스트리밍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0.1% 정도 올라가고 있고 페이스북도 빠지고 있죠. 오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주크버그가 워싱턴을 방문을 해요. 거기 이제 한마디로 반독점 관련된 또 지난번에 처음이라나요? 한번 갑자기 미증시가 엊그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보합을 보이다 갑자기 확 튀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반독점 관련된 청문회가 좀 있었는데 별로 크게 별일 영향을 안 없었어요.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판기업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1% 보합을 보이다 확 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미증시가 좀 올라간 게좀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또 어떠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축소되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다우지수잖아요. 다우지수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경기 둔화 이슈가 더 불거지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내일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거나 뭐 그러면서 뭐 대체적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보이고 미증시가 좀 보합 근처로 멈춘다라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는 미증시가 한0.4% 정도 빠진 그걸 반영을 한 거니까 0.4%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 있거나 보합을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견조한 흐름이 보이겠죠. 다만 이제 지금 어저께 오늘 보면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 전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매물이 나오고 빠진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주는 업종별로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것도 긴 흐름이 아니라 짧은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의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그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실무 실무 협상이 협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제 그 호주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는데 트럼프는 또 자기 자랑을 할 거니까 실무 협상이 잘 나왔으면 거기서 트럼프가 또 이제 뭔가 뭐 올리겠죠. 내가 뭐 트윗하겠죠. 저저저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또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다른 나라하고 기자회견하는데
그 나라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러시아랑 중국 얘기만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졌기 때문에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는데 이걸 빼버리면 지수는 좀 빠졌겠죠. 한 1% 정도는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네, 그걸 제외한 상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